주모! 주모! 아싸! 네, 주간의 모든 한국인 선수를 점검해보는 시간, 주간 모든 한국인, 줄여서 주모 한국인.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지? 네, 여섯 번째 맞아요. 네, 역시나 제 옆에는 오늘 영원의 샤코가 나와서 함께 나와주셨는데, 일단 먼저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지난 주말에 12라운드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팀은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아, 토트넘이 조금 부진한 게 아쉽긴 한데 손흥민 선수는 되게 도드라지게 잘하고 있어요. 예, 진짜로. 공개 예락이고 이번 골 장면에서도 셰필드가 워낙에 수비가 강한 팀이고 뭐 변칙적인 이제 막 센터백 스토퍼가 막 공격가담하고 막 그런 팀인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굉장히 공격 토트넘 공격이 되게 조금 힘이 없고 막 좀 활기가 없었는데 손흥민이 물론 뭐 수비, 상대 수비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 전까지 그 골문 앞에서 문전 앞에서 움직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찬스를 또 얻을 수 있었다. 아, 골을 또 놓치지 않고 골을 넣을 수 있었다. 너무 좋았던 그 볼에 대한 투지 그리고 또 약간 셰필드 수비가 어시를 해줬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상대 수비에 실수는 있었지만 네. 그래도 그 실수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도 그 문전 앞에서의 문전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게 또 손흥민 선수 발 앞에 떨어졌고 그걸 또 놓치지 않고 골키퍼 가랭이 사이로. 아. 그렇죠. 공간 하나 나오고 방송 용어로 하면 이제 다리 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다리 사이. 가랑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충전한 걸 먹고 있어. 아, 네. 아 저희가 또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너무 막걸리만 있는 게 심심하지 않냐라는 구독자분들의 의견은 많이 없고 우리 의견이 속이 아팠잖아. 네, 여러분 좀 의견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 저희 또 속이 좀 아프다는 그런 출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버터구이 오징어와 저희가 G4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주모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 주모! 손흥민 선수가 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지베지다 원정에서 또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뭐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 몸이 네. 가벼웠고 그냥 올 시즌 지난 토트넘의 공격은 손흥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손흥민으로 끝난다. 아, 참신하지 않은 표현. 아,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계속 아시아 역사도 쓰고 있고, 아, 정말 이거는 주모를 외칠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의 팀이 조금 지금 안 좋아요. 리그 1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토트넘. 아, 뭐. 네. 뭐 그냥 뭐 주모! 또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또 토트넘이 또 반등도 하고 또 손흥민 선수도 계속해서 좋은 날을 펼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또 한 잔 마시고 시작해야죠. 마십시다. 네. 맞아요. 아니 뭐 저건 멀티골이고 뭐 이거 파노골이면 뭐 몇 점 맞죠? 아니 저 주중에 세 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주중 한 번, 주말 한 번 마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두 잔. 응. 알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아 계속해서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마. 아유. 아유. 오징어 먹어. 예. 전치포 한 잔 더 마셔야 되죠. 아 손흥민 지금까지는 챔스였고 네. 이번 거는 아 리그 경기 프리미어리그 시즌 8호 골 리그에서 화이팅입니다. 출마. 빠르게 두 잔을 마시기 시작을 하니까 알딸딸하고 좋네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고정픽입니다. 우리 은메페 황희찬 선수가 주말에 14라운드 볼프스베르거의 원정 경기에서 3대0 팀의 승리를 거뒀고 황희찬 선수는 선발로 출전해서 68분 활약을 펼쳤습니다. 근데 뭐 홀란드가 해트트릭을 하긴 했지만 예. 또 공격 파트는 황희찬 선수도 맹활약했어요. 근데 황희찬 홀란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되지 않나. 예. 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거 얘기해야죠. 챔스에서 또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우리 황희찬 선수가 또 PK를 유도했습니다. 유도했지. 네. 이게 약간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이 황희찬 선수의 그 약간의 클래스를 조금 점검해보는 시간이라고 할까? 지난번에는 반다이크를 깨고 이번에는 쿨리발리를 깨고 아 이 정도면은 뭐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을 다 깨부시면서 약간 그 도장 깨기 느낌이야. 아. 약간 최배달 느낌 나는 거야 이제 토트넘에는 뭐 아저 메리트 한번 까놔가 막 그런 거 월드클래스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그래서 여러 선수들을 잘 깰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너무 좋은 게 황희찬 선수가 점점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페인팅을 많이 한다. 생각. 생각을 많이 해. 띵킹 은베페.
옛날에 황희찬 선수랑 막 뛰는 선수들 많았는데 황희찬 선수가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접기 시작하는 것도 드물어요. 축구도 이제 네. 눈을 좀 깬 것 같고 도장만 깬 게 아니라 축구에 눈도 떴어. 아, 도장도 깨고 어. 눈도 깨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황희찬 선수 PK 유도 이거 주모 마셔야 맞아야지, 되네. 마셔야지. 아 술을 못 마셨나 봐 그동안. 아니 내가 좀 올 술을 많이 재촉하는 스타일이야. 아니 먹어. 예 초반에 이렇게 달리는데 우리가 6번 동안 하고 있는데 이 조회수별 좀 우리가 좀 조회수에 좀 더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분석은 좀 해봤잖아. 네, 좀 잘 안 돼가지고 지난번 실망했더라. 자 황희찬 선수 PK 유도도 하고 골도 넣길 바라겠습니다. 음메패 띵키 음메패 주마. 자 이제 독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재성 선수와 서영재 선수가 동반으로 선발 출전을 했어요. 오랜만에 함부르크와의 경기에서 1-1 팀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왼쪽 위에 이재성, 왼쪽 풀백에 서영재. 아, 너무나 예쁜데. 맞다 했어 그냥. 그러니까 왼쪽을 대한민국이 책임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는 뭐 올 시즌 보여줬던 그대로 뭐 여전히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줬고 에? 그 역습상 안에서 아주 멋지게 그냥 골키퍼 캐를 넘길 시도했는데. 그렇죠. 그 왜 건드려갖고 그러는 거야? 그 가만히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와즈칸, 와즈칸. 와즈칸. 내가 건드려가지고 옵사이드. 7호 골이 무산. 7호 골도 7호 골인데. 그러면 함부르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함부르크 현재 리그 2위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재성 선수도 칩샷을 시도하고 이 와즈칸의 볼이 그 발에 맞자마자 얼굴을 휘어잡았어. 너무나 아쉽게 또 골에 7호 골이 또 무산되긴 했지만 이재성 선수는 여전히 에이스였다. 그리고 서영재 선수가 보여줬던 뭐 오버래핑이나 이런 것들도 무난했다. 그렇지. 네, 그래서 또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와 서영재 선수 또 올 시즌 길이 잘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길 바라고 현재 또 순위도 많이 올라왔어요. 시즌 초반보다는 현재 4승 3무 6패 12위를 기록하기 때문에 아 계속해서 좋은 모습 이재성 선수와 서영재 선수 두 명이 속한 또 팀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같이 또 승격을 하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서영재 선수도 오랜만에 나오긴 했지만 또 같은 나이 자기 또 위쪽에 같은 이제 형이 있기 형이 때문에 있고 또.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 놓고 더 무난한 활약을 했을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활약을 했었던 것 같아. 그렇습니다. 또 독일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또 백승호 선수는 선발 출전했어요. 13라운드 레겐브루크와의 경기에서 2-2 무승부 79분간 활약을 펼쳤습니다. 백승호 선수는 선발로 한 79분 쪘는데 이날의 조금 다른 점은 수비형 미드필러로 여전히 나왔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공격적이었죠. 움직임. 네. 자기가 사이드로도 빠져보고 참추가 나서 좀 여유 생기면 슈팅도 때려보고 했는데 헤더도 하고 헤더도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했고 근데 그게 이제 감독님의 주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감독님이 또 거기 거의 감독이 또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거든. 아~ 그래갖고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좀 따로 뭐 조언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도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니까 뭐 이렇게 좀 해볼 뭐 이런 걸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공격적으로 좀 해라. 너 공격적 재능도 있고 뭐 예전 뭐 발렌시아 시절에는 공격수도 쪘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많이 해봤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경기 끝나고. 근데 굉장히 이게 뭐 효과적이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나는 이날 좀 좋은 활약을 펼쳤던 그 포인트를 하나 잡았어. 머리를 잘랐어? 아니. 주중에 알팀과 만나지 않았나. 아, 만났지 만났지. 네 우리 또 출장 복귀하기 전에 백승호 선수를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스타트 가서 만나는데 네. 아, 뭐 그냥 워낙에 몰래도 좋아했던 선수고 했는데 그냥 축구밖에 모르더라고. 아, 바보네. 축구바보. 축구바보네. 축구바보. 그래서 백승호 선수가 되게 또 잘 또 이렇게 에스코트도 해주고 좀 이렇게 되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다고. 길이로 버릴까 봐 내가 깜깜이 혼나 길이로 버릴까 봐. 아, 길이로 버릴까 봐 태어났어. 안내를 또 해주고. 아유 감사하더라고. 백승호 선수가 또 이제 한국에서도 되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걸 또 다른 스타트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또 적극적인 모습들 펼쳐주면서 백승호 선수도 본인의 또 경험 많이 또 익히고 또 선수 그 출장 감각도 익히면서 이번에 올대로 뽑혔기 때문에 올림픽 네. 대표팀에 이제 한 1년 반 만에 이제 김학범 감독님 밑으로 표집했는데 뭐 김학범 감독님의 스타일이 이런 전진 패스를 좀 좋아하고 되게 앞으로 계속 나가는 공격적인 거를 좋아한다 이거를 이제 백승호 선수도 알고 있고 뭐 팀에서도 지금 팀의 소속팀 감독님들도 그치. 요구하는 그런 거랑 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굉장히 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번에 좀 자신 있다. 뭐 이런 의견이었고 뭐 봐도 계속 게임을 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올 대표팀 가서도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즐거운 소식입니다. 이청용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뛰었는데 13라운드 상파울루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고 팀이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여기서는 뭐 골이나 이런 것들 다 빼고 이청용 선수가 건강하다는 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다 되지 않았나.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좀 오랜 기간 좀 부상에 좀 허덕였는데 이제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 뛰었고 뭐 가벼운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뭐 팬들 입장에서는 아주 뭐 감사할 따름이고 근데 이제 팀이 약간 좀 지금 좀 부진에 빠지고 무승부가 많아 이 팀이 현재 16위고 2승 7무 4패 오늘 이번에도 비기고 네 이제 1점을 3점으로 바꿔주는 힘들이 이청용 선수가 좀 더 더해주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경기도 좀 이슈가 됐어요. 권창훈 선수 일단은 간략하게 얘기를 11라운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팀은 1대0 승리를 거뒀고 권창훈 선수는 후반 31분에 투입이 됐습니다. 팀은 그래도 챔스권에 지금 4위예요. 4위. 4위. 네, 3위까지가 진출하는데 4위까지 진출하는데 지금 4위고 6승 3무 2패. 프라이부르크는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프랑크푸르트 수비수가 주장이지 주장. 네, 아주 대단한 걸 보여줬어요. 아니 깜짝 놀랐어. 나는 일부러 아니 어깨가 넓어갖고 그러니까 이걸 딱 챙겨왔더니 느린 말 먹으니까 그냥 갔다 어깨로 그냥 갔다 막았더만 나는 거의 옛날에 그 프로레슬링 보면 그 스피어 하는 라이노가 있었어 라이노 라이노가 거의 스피어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니 또 감독님 연세도 많으신데 슈트라이 감독님 연세도 많으신데 근데 감독님의 느린 화면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놀랬지 이 새끼가 이게 진짜 와서 치네 그러니까 근데 넘어지고 나서 당당한 거지. 당당하지. 또 젠틀하게 또 뭐 그 선수에 대해 뭐 직접적인 항의는 안 하고 시즌이 막 난리를 치긴 했지만 막 다 나오더라고요. 벤츠 그냥 놨더만 야구 따지면. 권창훈 선수는 들어가자마자 되게 열심히 뛰었고 들어가자마자 팀이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프라이브르크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저는 권창훈 선수 때문에 저희가 만취하고 싶어요. 나는 권창훈 선수 너무 좋아하니까. 자 그래 빨리 프랑스로 넘어가면. 저희가 또 지난주에 보르도에서 황의조 선수를 만나고 왔는데 그치 낭트와의 경기 12라운드 경기에서 황의조 선수가 1골 1도움을 기록했고 최근의 경기에서는 13라운드 니스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약 70분간 활약을 펼쳤고 우리 낭트 경기를 봤을 때 보르도에서도 뭐 한글 유니폼도 준비했었고 그쵸, 저희가 직관을 했죠. 직관을 했었지. 그리고 한국 팬들도 엄청 많이 왔었고 어쨌든 보르도 구단이 황의조를 생각하는 거, 황의조를 얼마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고 영입을 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파울로 수자 감독이 황의조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 확인했죠. 확인했지. 눈으로 확인했죠. 눈으로 확인했지. 아 그리고 또 저희가 낭트와의 경기를 저희가 또 보르도 직접 취재를 가면서 저희가 또 같이 직관을 했는데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담겼어요. 저희. 두 군데 나왔습니다. KBS 스포츠뉴스에도 나왔어요. 아 그래? 네. 지인 제보가 왔습니다. 제가 태극기 들고 해맑은 모습. 네, 그것도 나왔어요.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너무 좋아해. 제가 못 가본 공중파를 제가 제가 네 번 떨어진 SBS 두 번, KBS 두 번 떨어졌는데 주모! 어쨌든 황의조 선수가 계속 이제 선발로 나오면서 뭐 골도 집어넣고 있고 도움도 올리고 하면서 어쨌든 리그에 대한 적응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그렇죠. 다만 지금 리그에서 다 아직 그 절반 라운드가 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맞붙지 못했던 팀들이 있어. 그 팀에 대한 뭐 황의조 선수 그 팀들 수비수들이 이제 황의조 선수들에 대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됐기 때문에 뭐 황의조의 가마차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또 다른 이제 좀 무게를 좀 개발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처음 만나는 팀들과도 뭐 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활약을 해야. 좀 더 이제 리그에 더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개인적인 의견은 처음 만나는 팀들과는 황의조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칠 것 같은데 다시 리턴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좀 더 황의조 선수가 또 더 많은 변화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왜냐면 또 경계를 하니까. 그럼. 예 그리고 또 팀에서도 뭐 코시엘리나 지미 부리앙 뭐 이런 선수들도 되게 또 황의조 선수가 호흡을 많이 맞추고 저희가 그때 봤을 때는 정말 지미 부리앙 선수가 진짜 잘 뛰더라고요. 활동량이 엄청나. 나이도 많은데 나이도 꽤 있는 선수가 전반에는 계속 막 후반 막 70분까지 막 계속 앞에서 뛰다가 이제 부상당해서 파블로가 나가니까 왼쪽 윙백으로 빠져. 근데 또 왼쪽 윙백을 너무 잘해. 동갑이잖아 근데. 부리앙이랑 저랑 친구죠. 부리앙 제 친구. 내 친구 부리앙. 부리앙 그렇게 잘 뛰는데 주모! 그러면서 프랑스의 또 다른 한국인 석현준 선수가 오랜만에 뛰었어요. 오랜만에 나왔어. 네.
13라운드 앙제와의 경기에 후반 29분에 출전했습니다. 후반 29분 교체 출전했는데 뭐 팀도 못 넣고 그렇죠. 상대 팀도 못 넣고 0대0 무승부를 했고 뭐 팀은 5승 3무 4패? 네. 8위. 그거 보르도 바로 다음이네. 다음이에요. 바로 다음인데 뭐 석현 선수가 되게 좀 뭐 압박도 해주고 뭐 좋은 모습을 펼쳐주고 있지만 본인도 되게 아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시간이 이렇게 짧으면은 사실 이게 리듬 찾는 것도 어렵고 호흡 올려서 빨리 이제 그 경기장 안에서 녹아드는 것도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좀 더 석현 선수가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주어진 시간에 뭔가 보여준다면은 뭐 언젠가 이제 올 시즌 안에 선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당연히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뭐 항상 이 선발이 계속 선발 뛰는 거 아니고 부상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고 또 리그컵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열흘 만에 출전한 거였기 때문에 또 석현 선수도 리듬도 조금은 더 찾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선수 얘기해야죠. 스페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13라운드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는 적게 뛰었지만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는 첫 선발. 챔피언스 리그 선발 데뷔전. 데뷔. 또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약간 있었지. 이제 또 썰도 좀 풀어주세요. 현장 썰. 아, 뭐 일단 뭐 그다음 뭐 그건 일단 썰이라고 할 건 없고 선발 뭐 경기에 나올 줄은 알았는데 솔직히 데뷔할 선발로 데뷔할지는 약간 의문이 있긴 했었어. 그리고 한 시간 전에 우리가 설렜잖아. 그렇지. 명단 나왔어. 와, 명단인데 선발이더라고. 와, 이거 뭔가 하겠다 느낌 좋다. 왜냐면 그 전 라운드 그 리그 경기를 안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제 체력적으로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아 좋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선발로 나왔고. 좀 이렇게 활약이 그 발렌시아 전체가 팀 전체가 그때 조금 이제 전반이나 후반 뭐 이렇게 중반까지 좋지는 않았거든. 좀 안정적으로 했죠. 안정적으로 했고 굉장히 뭐 이제 뭐 홈이지만 어쨌든 지면 안 되는 게임이 게임이었기 때문에 뭐 수비에 좀 중점을 두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이강인 선수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뭐 트래핑, 트래핑이나 이제 볼키핑 하는 게 좀 남다르긴 하더라고. 뭐 수비가 뭐 두세 명이 붙어도 전혀 뭐 개의치 않고 뭐 뒤돌아서고 물러서는 거 없이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회전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뭐 그 압박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은 계속 보여줬는데 뭐 그게 카메라에 잡힌 장면도 있고 안 잡힌 장면도 있었겠지만 쭉 이강인 선수만 좀 이렇게 뭐 따라다녀 보니까 눈이 굉장히 그런 모습으로 뭐 오프 더 볼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몸놀림을 보여주긴 하더라. 또 발렌시아 요즘 홈 경기장 가면 또 이제 한국인에서 약간 좀 뿌듯하지 않았었나요? 그 현장에서. 굉장히 사람들 보면 막 위 막 이런 거 안 해? 아 그러진 않아. 그래 안 해. 좀 옛날에 바뀌었구나. 주모!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 거야? 꿀팁 알려줘. 이강인 선수 거 발렌시아 이제 구경 갔을 때 직관 갔을 때 꿀팁. 나도 우연히 안 건데 그. 챔스 경기를 예를 들면 챔스 경기가 저녁 9시거든. 9시 하더라. 늦게 하더라. 근데 그때가 몇 시쯤 한 시 정도 됐었나? 한 경기 시작 한 8시간 전인데 거기 이제 메스타야 그 스타디움 가 보면 그 바로 건너편에 여기 샵이 있고 거기 이제 그 사무실이 있어요. 나 거기서 이제 사무실 미팅을 하고 나왔는데 구단 차가 딱 서 있고. 좋은 차들이 막 들어가는 거야. 선수들 차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삼각별. 삼각별에 이제 페나토레스가 타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타고 있다.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아직 차가 없어. 아, 가인. 면허가 없나? 면허는 모르겠어. 차가 없어. 부모님이 데리러 오셔. 그리고 또 페나토레스랑 친하니까 한 대 차이니까 같이 들어가더라고. 한 명씩 지자체 선수 걸어 나와 선수가 아 우리 또 강인이 나오겠다. 아, 이 사무실로 차가 들어가고 여기서 경기장까지는 걸어와?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 아 바로 앞인가? 바로 옆인데 버스를 타. 저 버스는 어디를 가나 싶었는데 뭐 그냥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썰로는 아 이제 저기 낮잠을 자러 간다. 아 이제 호텔로. 아 호텔로. 왜냐면 스페인은 그 자잖아 낮잠 시에스타. 그래. 난 몰랐어. 그 자러 가야 되니까. 아 진짜? 뭐 그렇다고는 하는 얘기도 있고. 정확히 내가 뭐 하러 가냐고 물어보진 않았어. 그러니까. 뭐 파레오 지나가면서. 파레오. 너 어디가? 라고 할 순 없잖아. 경기장 여기인데 너 어디가?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냥 있었는데. 근데 이강인 형이 나오더라고. 하고 아 또 페란 토레스로 나오더라고. 아 페란. 너 먼저 타. 그 다음에 사진 찍었죠? 뭐 사진도 찍고 그냥 자료는 나가요? 얘기했지. 뭐 자료하면까지는 나갈 필요 없고 야 아유,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이 뭐 똑같죠 컨디션은 그러면서 그 뭐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선발로 뛸지 안 뛸지 모르지. 본인이 알
수도 있지. 그 전날 아...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 아 자기는 어, 저 오늘 선발 띕니다 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얼마나 그래서. 얘기하고 싶을까 알았으면 어. 그리고 아무튼 기대 어 굉장히 뭐 되게 밝아 표정도 밝았고 되게 어쨌든 어 또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우연히 그냥 이강인 선수를 만나니까 어, 너무 뭐 재밌더라고. 아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첫 챔피언스를 선발 출전했기 때문에 이거 막걸리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셔야지 이건. 네. 남은 거 다 마셔요? 아 이강인 선수 뭐... 선발 출전 첫 선발 출전 나중에 황의조 선수가 내년에 보르도에서 챔스 진출하면 그때도 마십니까? 어, 그때 마셔야죠. 근데 그때까지 주모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회수 좀 잘 나와보자고. 네. 챔피언스 리그 첫 선발 출전한 이강인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모! 또 저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소식. MLS의 김기희 선수가 시애틀 사운더스에 속한 김기희 선수가 MLS컵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야 돼요. 정말 토론토 FC와의 경기에서 팀이 3-1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기희 선수는 또 좋은 활약 펼쳤어요. 풀타임 쳤어요. 네. 네. 뭐 언제나 MLS에서는 꾸준한 선수였고 시애틀도 워낙에 올 치는 강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김기희 선수가 계속해서 해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뭐 중동, 미국 이런 데서 좋은 경험들을 토대로 또 더 좋은 리그 아니면 또 한국에 돌아와서 좀 더 좋은 팀에서 뭐 좋은 활약 또 K리그를 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기희 선수가 어쨌든 우리나라 축구의 수비의 자산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기희 선수 또 계속해서 좋은 활약 펼쳐주면 뭐 국가대표 부름도 받을 수 있고 그치? 지금처럼 계속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면 하는 또 김기희 선수 덕분에 저희가 맞아야지 이거래 맞아야지 주모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김기희 선수 덕분에 더 많이 마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우승인데 안 맞아? 예? 우승 아니 김기희 선수는 그냥 풀타임만 뛰었기 때문에 아 그래 우승컵 우승컵은 그냥 자기가 들고 본인 마셨겠지 우승컵이 한 잔에? 김기희 선수도 우승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주간 모든 한국인의 많은 선수들을 또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또 구독 그다음에 또 댓글 또 많이 달아주시면서 뭐 알람 좋아요도 설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모. 근데 여러 우리 꼴리티비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이 주모 잘 돼야 돼. 이거 주모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거 한번 살려보시라 여러분.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 열심히 할 때 여러분한테 살리자고 하면 안 되지. 이거 한번 살려보죠. 우리 열심히 할 텐데.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주간에 모든 해외파 한국인 선수들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주마! 주마! 예! 바이! 바이! 뭐야?